제로라는 뜻입니다. 상대가 말을 안 하고 뾰로통 하고 말을 안 하고 뾰로통 하고 있어요. 답답하죠. 네.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으세요?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? 보통 그러더라고요. 네. 업무가 힘든 것은 팀워크가 좋고 막 이러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. 그런데 일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안 맞고 막 힘들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 일이 싫어지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. 정답은?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막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쩌지?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. 그래서 굳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스트레스를 땡겨받을 필요는 없어요, 여러분. 아무리 봐도 나만 하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 다 안 하는 것 같고 늘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수록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한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알았는데